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 이상이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이쁜, 지금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이쁜. 내가 숫자를 하면, 그러니까 겨울에 대관령 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선자령 거기는 꼭 정상까지 안 봐도 진짜 주차장에 내리기만 해도 예뻐요? 캐나다가 선자령 가면은 너무 이쁘죠? 진짜로 그대로 돌아다 있어? 진짜 왜? 거기? 아니 네. 차를 어디다 주차해야 돼? 북구랑 수구랑 같아야 차를 회수할 수가 있잖아. 원장님, 저희가 이제 산 타러 왔는데요. 네네. 사실 여기는 원장님이 네. 말하시기에는 네. 산이 아니라고 여기질 정도로 좀 옅은 산이긴 하지만 네. 평상시 저희가 요청한 게 원장님이 네. 평상시 산행을 하실 때 네. 복장을 요청드렸었잖아요. 네. 등산할 때 네네. 항상 챙기는 거 네. 물. 물. 기본적으로 물. 그다음에 그 당 보충할 수 있는 거. 또 약과 챙겨야죠. 약과. 약과요?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그 안에 쓰레기 봉투 들어가 있고 우비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선크림 그 다음에 벌레 기피제 지난주에 대둔산 갔을 때 눈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아이젠 4월까지 그냥 항상 갖고 다니고 모자 그 다음에 목 감싸는 목 감싸는 그 다음에 귀마개 겨울철에 일단 넣어놔요. 항상 넣어놓고 셀카봉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갈 때도 이렇게 누가 찍어줘서 하고 있으니 이렇게 찍으려고 그거? 더 없는 것 같은데? 보통 등산화 없이 그냥 가도 위험한 아니요 아니요 등산화는 그래도 항상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등산화가 훨씬 접지력이 좋으니까 네. 뭐 이런 산책로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등산하면 등산을 내가 좀 다니면 등산화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딴 거는 진짜 욕심 없는데 제가 딴 거 뭐 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등산화는 내가 유일하게 한 몇 년 사이 뭘 이거 좀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게 등산화. 우리는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내일 날씨가 흔히 좋아. 풍경도 보고 가면 좋은 풍경 보고 그 다음에 뭐 와이프랑 같이 갈 때 같이 얘기하고 그런 것도 좋고 또 항상 성취감도 느끼고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데가 많다는 거 알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 변화도 느낄 수 있어. 옛날에 나 진짜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없고 몰랐는데 이제 등산 다니고 나서 이제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이게 나이 들었다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어서 몰라서 그렇지 아 저는 알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자연이 좋아지게 40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이해하기 시작해. 40대 중반이 넘어서면 이해하기 네. 시작해. 아니 고시대? 빠른 사람들은 좀 일찍 느끼고 나처럼 늦은 사람들은 40대 후반 돼야 느끼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뭐 되게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등산이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등산 다니면서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그러니까 외국 해외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졌어. 지금은 해외여행 가면 이제 히말라야나 뭐 이렇게 그런데 트레킹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있어도 어디 굳이 막 휴양지 가서 가고 싶어서 아예 없어졌어. 일본의 높은 산 같은 데 가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어도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원장님 네. 아직 등린이잖아요. 1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저 그건 인정.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하고 있었어. 처음에 어떤 계기로 산이 좋아졌다고 하셨죠? 아, 저 성인대라고 있어요. 성인대 그 설악산 위쪽에 거기가 사실은 금강산 자락이거든. 거기가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간 김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인제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근처에 계곡 트레킹하고 그런 데 되게 좋았었는데 결정적인 게 신선대 올라가는데 그 조금 올라가는데 거기서 울산바위 보는데 와 이제 가봐야 알아 진짜. 그때 너무 뿅 가가지고 그러고 겨울철에 그 선자령 그 다음에 태백산 그런 데서 눈꽃 보고 막 상고대 보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완전히 반해버렸어. 그럼 지금 1년 동안 이제 산을 많이 즐기셨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산?
근데 그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장담, 저는 옛날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외래에 오시면 등산은 무릎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여기는 바라산 정상이 아니라 저희 휴양님 입구에 왔습니다. 부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저희 여기까지 왔어요. 이 모든 사단은 한자경 매니저님의 잘못된 코스 선택에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정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딱 봐봐 이게 지금 이게 정상인가? 지금 여기 딱 봐봐.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박 원장님. 더 올라갈까요? 전망대는 바라산 있나요? 바라산 잠깐만 이 정상 같은 게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길이. 갈까요? 갈 수 있어요, 원장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가고 싶은데. 오, 선생님.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보고 싶다, 박 원장님.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아, 또 가면 좋겠구나. 아, 너무 아쉽다. 백운사까지 갈라 그랬는데. 아니, 그니라 봐봐. 지금 바라산 정상은 여기야. 저희는요? 우린 지금 여기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네. 전망대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1.2km? 얼마 걸릴까요, 원장님? 뭐. 아, 20, 20분 아니네. 아니야. 20, 30분이면 충분히 가를 텐데. 네. 내가 보자. 선생님 때문에. 괜찮을까? 선생님,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내려갑시다. 절에서 출발하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진짜. 저의 수준에는 딱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백운대 가면 너무 좋아할 거야 진짜. 저희는 아, 네. 지금 밑에서 1차로 기다리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쉽지만 정상을 눈앞에 두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을 기억하며 운동화 신고 올 거예요. 허태랑 원장님. 이런 느낌인지 몰랐는데 좋네요. 네. 여기라도 보고 가야지. 지금 순식간에 내려왔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볼 때 훨씬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데를 훨씬 힘들게 돌아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지금 생각해봐. 금방 올라갔. 지금 뭔가 지금.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 어떻게 된 겁니까?